오늘은 FC 안양 프로필 촬영이 있는 날. 선수들은 저마다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지어보는데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얼굴이 될 사진인 만큼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변화한 유니폼을 처음 받아본 선수들의 표정이 설레어 보이는데요. 오늘 프로필 촬영으로 개막전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프로필 촬영하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아, 네, 좀 떨리네요. 오랜만에. 내년 하는데도 좀 올해는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유니폼도 좀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새로 시즌 시작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 기대돼요. 머리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프로필 촬영한다고 이렇게 신경 쓰신 거 아니에요? 네, 프로필 촬영하는데 어제 파마하고 왔어요. 사진 잘 나오려고 눈 붓기 막 얼음 되고 나왔어요. 이제 시즌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머리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는 포즈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자신을 상상하며 저마다 멋진 모습을 연출하는 선수들. 지난 겨울 올 시즌을 기다리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프로필 촬영을 마친 선수들. 안양종합운동장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인데요. FC 안양은 올 시즌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4강이라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라는 타이틀로 창단된 지 5년. FC 안양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FC 안양 선수들이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의지를 품고 떠난 태국 전지훈련을 마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한 번 강행군에 돌입한 것입니다. 사실 FC 안양은 그동안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을 준비하는 FC 안양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새롭게 합류했고 그만큼 선수층은 두터워졌습니다. 또 팀의 도약을 이끌 새로운 감독도 영입했습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자. 막 이쪽 가서 막아야지. 이쪽 가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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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가겠지. 너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네가 빨리 이쪽으로 와야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갔는데 늦었어.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얘기를 해봐.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 같이 가든지. 매 순간 목소리를 높이는 고정훈 감독.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라는 거야, 자리를. 적토마로 유명한 고정훈 감독. 1화 천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천마의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모습이 닮아 적토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타고난 힘과 돌파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고정훈 감독. 90년대 국가대표로 맹활약한 그는 K리그 스타로서는 처음으로 J리그에 진출한 첫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거쳐 지도자, 해설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한 고정훈 감독의 영입으로 FC 안양은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대표팀을 할 때 이문주 단장하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여자 대표팀하고 또 남자 대표팀. 근데 뭐 그 한 7, 8년 만에 우연히 안양에 가가지고 의왕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문주 단장 생각나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가서 뭐 차 한잔 마셨던 게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부임을 했던 것 같아요. 연습 경기 하면서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또 조직력을 계속해서 다져왔는데 처음에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사리체프 우리 골키 코치가 저를 보더니 고개 설라설라 흔드는 거예요. 너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맞는다. 반드시.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뭐 거의 한 세 달, 두세 달 이렇게 돼 가는데 하루도 안 쉬었어요. 하루도. 근데 제가 힘든 것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자꾸 지금 희망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니까 힘든 상황에도 굉장히 행복하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FC 안양이 꼭 올 시즌에는 정말 새로운 팀으로 발돋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봤는데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뛰고 함께 고민하는 고정훈 감독. 축구는 무엇보다 정신력과 체력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거침없는 지적도 서슴치 않습니다. 어이, 90분 뛰겠어? 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해야 할 거 아니야. 돼.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들게.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려면 물론 뭐 따뜻한 카리스마도 있고 뭐 좋은 말도 좋지만 저는 제 성격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만큼은 눈빛 붙여 저는 나오면 틀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제가 물론 무섭지만 그게 뭐 24시간 뭐 숙소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안에서는 선수들한테 또 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지도자의 어떤 그런 제 철학인 것 같아요. 선수들도 뭐 괜찮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나 나를. 감독의 패기만큼 신인 선수들의 패기도 눈에 띕니다. FC 안양은 올해 자유계약으로 대학 무대에서 검증된 신인 선수 두 명을 영입했습니다. 중앙대 출신 골키퍼 정민기와 청주대 출신 수비수 홍길동이 그 주인공인데요. 프로 처음 시작하게 된 팀이니까 되게 일단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일단 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유명하신 스타 플레이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코칭 스태프분들 믿고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역사가 깊은 팀이라 응원 그 서포터즈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 관중도 많다고 들어서 관중이 많은 경기장에서 게임 뛰면 되게 설렐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더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홍길동 이름에 맞게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 FC 안양은 시즌 초반과 달리 후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골대를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을 만들기 위해 K리그 전설의 골키퍼로 불리웠던 신의선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구소련 타지키스탄 출신인 신의선 코치는 1992년 사리 체프라는 이름과 함께 K리그에 등장했는데요. K리그 통산 320경기를 치른 그는 안양 LG 치타스의 플레잉 코치로 입단한 뒤 신의선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했습니다. When I come to Anyang because a long time ago I play in Anyang LG. This team is 2002년 아니 2000년 winning championship. But for me it's very happy because I try come to again this city because I hope about in future win again with FC Anyang championship. Situation same because goalkeeper new goalkeeper comes three men. But I think his goalkeeper is good level, I think. But I hope if you training together make few times more, I think goalkeeper will grow up. I hope about. I hope because goalkeeper now 열심히 많이 있어. 잘했어. 선수들이 열심히 밖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이, 홀로 체력 단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선수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안양에서 활약했다가 서울로 이적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알렉스인데요. 잠시 팀을 떠났던 그가 재영입됐습니다. 사실 알렉스는 안양에서 전반기 5경기 출전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 떠났지만
이적 후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페인팅 모션 좋았고요.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 Então que eu senti um posterior, aí foi uns dias de molho aqui na academia. No passado não tive muita oportunidade, então eu tive que sair para poder jogar. Fico feliz de ter voltado para a NIA, não pensava que ia voltar tão rápido assim, mas fico feliz de ter voltado. A gente sempre treina para ganhar, né? A gente não vem treinando forte desde a Tailândia até aqui em Jeju. Estamos vendo a evolução. Se Deus quiser, vamos fazer um ótimo campeonato esse ano. 이번 제주도 전지훈련 기간 주장으로 깜짝 선임된 주현재 선수. 오랫동안 FC 안양과 함께했던 창단 멤버인 만큼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미드필더로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주현재 선수의 뚝심과 리더십이 FC 안양을 플레이오프 진출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후배들이 저를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선배 형들보다. 그래가지고 저 주장이 됐다고 해서 좀 딱딱하게 하기보다 후배들한테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장난도 많이 치면서 좀 다가가서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부차 형님들한테 또 제가 또 가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갈라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FC 안양이 지금까지 4강 플레이오프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뭐 주위에 뭐 부천이라든가 수원 FC는 한번 올라갔다 왔고 뭐 주위에 있던 팀들이 많이 선전을 했는데 안양만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큼은 정말 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한번 4강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저는 4강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한번 해서 팬들한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꼭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활약한 김대욱 선수도 탄탄한 수비력을 위해 영입된 선수입니다. 김대욱 선수는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중앙 수비는 물론 사이드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우선 제가 뉴질랜드에서 4년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이제 5년 차 접어들면서 이제 다른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뉴질랜드 간과 같이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또 그 참에 또 기회가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K리그 아니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보다 더 발전되고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더 경쟁에서 이겨서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안양에서 프로로 데뷔한 정재희 선수. 올해 데뷔 3년 차로 지난해 시즌 초반 맹활약한 선수입니다. 정재희는 35경기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하며 FC 안양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중 부주장으로 선임되며 지난해만큼이나 올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초반에만 조금 핫하고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꾸준하게 좀 계속 핫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역방으로 보내지는 제주 전지훈련 중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고종훈 감독이 선수들을 소집해 훈련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독만큼이나 진지함이 묻어나는 선수들. 오늘 FC 안양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 중인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연습 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선수들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협공을 할 수가 있잖아. 지금 어떤 시간이 혹시? 지금 이제 동계훈련 와서 연습 경기 전에 했던 경기로 미팅을 갖는 시간입니다. 보통 경기 분석은 어떤 식으로? 경기가 끝나고 경기 촬영한 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랑 감독님, 코치님 모여가지고 이제 잘 됐던 점이나 안 됐던 점, 좀 보강해야 될 점, 그리고 좀 뭐 선수들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편집하고 이제 다음 경기
경기가 있는 날 당일 오전에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자는 얘기야. 오늘은 우리보다 상대가 강한 팀이야. 미드필드에서 저런 플레이가 두 명, 세 명 투입이 됐는데 그 볼이 빠져나간다? 차라리 그거는 그냥 지역방어를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오르는 선수들. 이번 연습 경기는 올 시즌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 월드컵 경기장. 기존 선수와 새로운 선수들의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연습 경기는 전지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해 시즌 2부 리그 7위 팀인 FC 안양과 1부 리그 2위 팀인 제주 유나이티드.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힘겨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조용히 경기장을 찾은 FC 안양 이문주 단장. 1990년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한 후 K리그 심판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 여자 국제 심판이 됩니다. 시민축구단 첫 여성 CEO로 부임한 그녀는 자신이 쌓은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FC 안양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선수단 2차 합숙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또 제주하고 일부리그 제주하고 좋은 경기한다 그래서 오늘 보러 왔습니다. 우승이 목표입니다. 뭐 4강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우승 얘기할 때 그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그 누구가 FC 안양이 관중 1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구단과 축구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독 같고 또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우승을 목표로 해서 최소 4강까지 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실전 같은 연습 경기. 지난 훈련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얘기하는 구정훈 감독. 그거는 100% 우리 볼이야. 빠져세요. 드디어 시작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연습 경기. 전반 20분 정재희의 패스를 이어받은 미드필더 장은규의 슈팅이 제주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 스코어 1-0. 선취점을 획득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FC 안양.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도 동료들의 경기를 유심히 살핍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경기력으로 제주 선수들을 당황시키는 FC 안양. 은규! 은규!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수간의 간격 유지가 촘촘하게 유지돼 상대를 끝까지 압박해 나가는 선수들. 하지만 아쉽게도 전반전 막판에 아쉬운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일로 갈 때 얘가 이렇게 가던 얘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만 해주면 돼. 이건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힘으로 또 이렇게 하면 여기 가지고 이동해주고 재훈이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선배님 그 전반전 경기가 좀 어땠어요? 경기? 뭐 우리가 그래도 네. 연습했던 게 좀 그런 것들이 뭐 수비할 때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좀 있고 조금 미드필드 라인에서 좀 몸싸움 같은 거를 좀 격렬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수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는 매서운 카리스마를, 락커에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고정훈 감독입니다.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도 압박 축구로 상대를 제압하는 선수들을 1-1 무승부인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넣기 위한 선수들의 몸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아질수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 지원팀인데요.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아 자칫 큰 부상이라도 생기게 되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그라운드로 뛰어들어갑니다. 코칭 스텝만큼이나 선수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지원 스텝입니다.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아, 지금 경기 중에 잠깐 발목을 좀 이렇게 접질려가지고 염증이 원래 있는 선수여가지고 응급처치로 경기 후에 이제 얼음 대고 단체 양보도 없는 팽팽한 접전. 결국 후반전에는 두 팀 모두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잘해 들어. 추가골을 넣지 못한 건 아쉽지만 좋은 경기를 펼쳐서인지 라커룸의 분위기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감독이 코칭스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조금 하려고 하는 게 보여. 근데 경기 내용은 거기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어. 자신감 가지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감 갖고 하라고. 오케이? 네. 수고했어.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청소하는데 힘들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고 하고자 했던 걸 했던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거나 수비할 때 좀 말도 많이 하면서 조직적으로 하는 거 주안점으로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차 태국 전지훈련 가서 경기를 5경기 하면서 선수들이 그 조직적인 부분에서 또 체력적인 그런 훈련들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도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지만 우리 선수들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1부 리그 팀 우리보다는 좋은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 후 꿀맛 같은 식사 시간.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동료들과 함께 몸과 마음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이게 이제 저녁 시간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시작인데 어떠세요?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부상 없이 일정이 끝나서 이제 내일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일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그날 저녁 물리치료실을 찾은 선수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 트레이너의 하루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선수들도 이제 고생하지만 네.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의무 트레이너나 네.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되게 공격적인 기초던데. 사실 뭐 그렇죠. 저희도 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보다는 어쨌든 선수단은 선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그 선수들 몸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올해 선수들이요. 아,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 관리를 잘 해주셔서 선수들이 그래도 부상 없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안양에 있으면서 그래도 올해가 제일 부상이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아, 저 허리가 경기하다가 살짝 놀란 것 같아가지고. 그 치료 받으시면서 네. 고마운 점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항상 감사하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경기로 이제 이기는 걸로 보답해드려야죠. 안 다치고. 네.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 특히 올해 1월 U23 국가대표로 활약한 최재훈 선수는 첫 전지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지금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예, 와보니까 어떠세요? 거기 23세에서 감독님이랑 코치님 분들께 좋은 걸 많이 배워와가지고 여기 안양에 와서도 그 좋은 걸 배운 거를 잘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팀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빨리 감독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빨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안양에 김신철이 복귀한다는 소식은 큰 영광인데 안 그래 강원이요? 작년에 그 부상 때문에 많이 쉬셨다고. 작년에 오자마자 수술해가지고 무릎 때문에. 작년에 신철이 형이 아마 8월달에 FC 안양에 5월달에만 복귀했어도 5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거의 한국의 가르스벨 정도인데. 재훈이가 제가 이래서 좋아합니다. 선배들을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제 칭찬이 약해요. 아 그거는 진짜 평생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좀만 다쳐도 큰일이 생긴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는 좀 이제 다치지 않고 걱정을 좀 안 끼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잘 정리가 됐는데, 네. 뭐 왜 저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그 병이 있어가지고, 결벽증 좀 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디 호텔이나 원정 이렇게 어디 합숙 가면 항상 먼저 해야 할 게 정리를 먼저 잘해야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 돼가지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진짜 깨끗한 사람과 정말 더러운 사람이 만나서 지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반쪽이. 네, 잘못된 표현이죠. 저는 이제 약간 운동선수라면 좀 자유분방하게 좀 이게 너무 이거 얼마나 숨이 막혀요. 이게 깔끔한 건 좋은데 너무 전 또 달라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하나씩 정리를 잘해야 운동장 나가서도 똑같이 준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네. 혹시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저는 올해 그 개인적인 목표는 뭐 작년이랑 비슷하고 일단 경기에 많이 출전해서 뭐 골도 넣고 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좀 팀적으로 좀 목표가 뭐 4강이 다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올해는 그런 그 목표가 최우선이 될 것 같아요. 되게 빵빙처럼 나오냐? 아, 눈 떠주세요. 지난해 하반기 주장이었던 김태호 선수. 얼마 전 아기가 태어나 그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2018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랑 이렇게 통화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그냥 너무 보고 싶고 그 보고 싶죠. 또 이제 태국 훈련하고 있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2, 3일 정도 이제 휴식하고 다시 제주도 왔는데 이제 또 2, 3일 동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보고 싶죠.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것보다 보는 거는 이제 사진 보내주고 영상 통해서 보는데 안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고 그런 마음. 오늘분한테 좀 어떠세요? 뭐 미안하죠. 미안하고 이제 아기 태어날 때도 같이 못 있어주고 또 직업 특성상 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같이 많이 보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 아 형진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거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되게 밝거든. 아 맞아. 김명진 선수랑 좀 달라. 샤워기 또 들고 왔나? 좀 보여줘. 저기 설치해놨어. 샤워기 좀 보여줘봐. 샤워기 들고 다닌대요. 맞아. 이름은 또 결벽증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뭐냐 필터 요즘 가정용 샤워기로 많이 쓰는데 필터 이제 그 물 이제 녹슨 물 이런 거 좀 많이 나와서 저 필터로 물 한번 갈아가지고 나오는 샤워기여가지고 네. 들고 다니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시면 또 완전 결벽증인 줄 알... 여자친구가 주셨어요? 네 여자친구가 다 이거랑 소독제랑 이런 거 다 챙겨줘서 갖고 다녀요. 운전 경기 같은 이게 전지훈련 많이 와
이게 있으면은 보지도 못하고 할 텐데 네. 뭐 불만이 이런 건 보고 싶고 그런 건 있죠. 여자친구가 조금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보니까 네. 그런 거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여자친구야. 한편 태국 전지훈련의 경기 영상을 모니터하는 세 선수. 골을 넣는 명장면을 함께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보세요? 세 분이서? 여기 와서는 많이 보려고 해요. 제가 또 어린애들 데리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감독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길동이는 이제 수비에서 이제 되게 시야가 넓고 킥도 좋고 그래서 경기를 같이 안 해봤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안 해봤지? 네, 안 해봤어요. 진례 같은 경우에는 왼발 잡이 그 특유의 그 볼 그 감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비력도 좋고 빠르고 국가대표인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잉글랜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A대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량을 다 이른 시간부터 체력 단련실에 불을 밝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일찍 이들을 이끌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주 늦게 하는 것입니다. 좀 체력적으로 좀 노리려고 합니다. 말할 힘이 없어 정말. 눈을 뜨자마자 땀범벅이 될 정도로 운동하는 선수들. 늦게 합류한 만큼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임에도 묵묵히 임할 수 있는 건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우리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얘네보다 저희가 더 힘들어요. 지들이 새벽에 맨날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야 얘네하고 유머하고 힘이 되지만 얘네는 또 스케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몸 빨리 올라와가지고 새벽 운동을 좀 안 했으니까. 계속되는 훈련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선수들. 이른 새벽인데 이렇게 나와서 훈련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뭐 우리 경기 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해서 시즌 때는 그런 컨디션으로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즐겁긴 하죠. 마지막 전지훈련을 마쳐가는 지금 FC 안양의 다가오는 시즌이 기다려집니다. 전지훈련이 끝난 후 선수와 팬이 만나는 팬스데이가 있었습니다. 응원 도구까지 한아름 챙겨온 이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한데요.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아이가 FC 안양 유소년 팀에서 선수를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올해 FC 안양이 어떤 시즌이 됐습니까? 네,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클래식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는 선수들. 벌써부터 경기장에 들어선 듯한 모습인데요. 경기에 앞서 팬들을 만난 이 자리가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해 4강을 목표로 한 FC 안양. 오늘과 같은 당당한 모습이라면 1부 리그 진출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장의 주현재 선수가 나와서 우리의 목표는 2018 시즌 K리그 챌린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FC 안양을 응원해 주시는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항상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FC 안양 선수들에게 지난 겨울은 강인한 체력을 다지고 탄탄한 조직력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즌은 시작됐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선수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많이 운동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셔야 우리 선수들이 또 힘을 받아서 4강 또 1부 리그 승격까지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올 시즌에 FC 안양 운동장을 좀 꽉 좀 채워주시면 저희들도 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과 힘차게 내차는 공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들은 바로 FC 안양입니다.